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치 노장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홍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홍문표 의원입니다. 아이, 두 분을 좀 예, 괜찮으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자, 이제 호흡 고르시고 저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이거 결과 뭐 총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지금 목소리 좀 가다듬으신 분 먼저 해주시죠. 서른 의원님? 네. 예, 예. 아, 참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그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에 180석을 국민들께서 주셨는데 1년 만에 이게 참 뭐 해처리가 아니고 몽둥이로 그냥 배를 때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뤄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부동산 정책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내 집을 가겠다는 그 소박한 서민들의 꿈에 뭐 전혀 다가가지 못한 그 꿈을 날려버리는 이런 그 상황까지 만들어냈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민생경제가 어려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못한 것 거기다가 뭐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또 쭉 계속됐죠. 이런 결과로 국민들이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번에 좀 당해봐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서른 의원님 저 목소리가 많이 좀 잠기셨고요. 좀 울먹이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뭐 참 예. 뭐라 방송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홍문표 의원님. 네. 이 4월 7일 보궐선거는 한마디로 선거 혁명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요. 예. 그 우리가 좀 경고성으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국민의 이 민심이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가 본 역사적 선거였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있고요. 예. 저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참 대단한 그 판단력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후회지가 많은 분들을 좀 대화도 하고 만나봤어요. 예.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형 성추행 선거였다. 이걸 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 투표하신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왜 안 들어가야 할 예산 824억이 들어가야 되냐.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 걸 보고 참 그 시민들이 오히려 또 그 수준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놀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를 좀 해보고 알아보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이 정의, 공정, 원칙이었는데 이게 과연 이 나라에 있느냐 이런 그 반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로 갔고 또 LH의 부정부패, 또 이 선거가 정책이 아니고 치졸한 네거티브가 결국은 큰 표차이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많은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걸 얻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선거를 참 두려운 선거다. 언제든지 우리 민심은 참 잘하면은 도움을 받고 못한다면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큰 교훈을 받은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여당은요, 그 어제 지도부 총사퇴 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의총에서도 사실 뭐 당 쇄신 방향, 혁신 이런 거 논의가 됐을 텐데 서른 의원님 뭐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총에서
다 얘기들이 나왔죠. 쇄신하고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예. 어쨌든 민심을 우리가 제대로 못 읽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퇴했고. 예. 그러나 이제 지도부 공백을 올해도 뭐 두기 때문에 이 내주죠. 16일까지 원내대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 선출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놓으면 지도부가 이 새 지도부의 모든 게 넘기고 그때까지는 예. 비대위원장으로 도정원 위원이 하도록 하고 비대위원도 몇 번 정했습니다. 7번을 정해서 이 전당대회가 원래 5월 8일, 5월 9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그것도 가능하면 당기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월 2일쯤 이렇게 하고 예. 빨리 중앙위를 소집해서 이 그 최고위원들을 지명을 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어쨌든 이 쇄신하는 그 확실한 자세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쭉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새 원내대표나 새 당대표 아무래도 새신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수렴이 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예.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 그 새로운 당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예. 그 결과를 통해서 새신과 성찰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죠. 이제 근데 비대위원장이 지금 도정환 의원인데요. 근데 네. 뭐 이 도정환 의원이 뭐 이른바 친문인데 이게 쇄신이냐 이런 당내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8일간 하는 거거든요. 예. 16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은 원내대표가 다 넘깁니다. 예. 그 선거 관리 정도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걸 두고 뭐 친문이니 비문이니 예. 이렇게 따지는 거는 조금 저 안 맞다고 보고요. 예. 도정환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선택이 잘 됐다고 보죠. 예. 그 질문 마음이냐 따질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뭐 야당 쪽 분위기 좀 보죠. 그 사실 이제 뭐 4연패 뒤에 이제 첫 사실은 승리한 건데, 근데 뭐 송문표 의원님 뭐 마냥 네네. 자축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어제 의총을 열었었습니다만은. 예. 자축의 분위기보다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고했다는 이야기와 예.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민주당이나 이 집권 세력들이 오만과 불손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안 돼서 온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배우자.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의총의 분위기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실용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을 놓고 논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입법을 한다든지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우리의 진실된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인 그런 당의 운영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저희들 또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전당대회 일정 같은 것은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하기 때문에 여당이 날짜를 한 일주일씩 땡겨서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전당대회 날짜라든지 거기에 개관되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을 좀 차분하게 물밑에서 중진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제 우리 의원들 모여서 의원총회에서 나왔었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럼 뭐 지금부터가 시험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다잡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 당의 모습을 좀 새롭게 보여야지 여기에서 현실 안주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이구동성으로의 어제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재보선 참패 관련해서 입장을 내셨는데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거 서른 의원님. 뭐
대통령 말씀 그대로죠. 예.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라.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켜라.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절박한 말씀하신 거로 보고요. 예. 결국 우리도 뭐 국민 앞에 또 낮은 자세로 가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당연하고 앞으로 그 기조에 따라서 우리도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이 접근하는, 다가가는 이런 노력을 쇄신과 성찰이 확실하게 이 국민 앞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네. 대통령의 결단은 저는 당연하다고 네. 보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껏 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 공정 부분이 다시 좀 바로잡는 새로운 어떤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각종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지금의 국정 구도 이 기조는 그냥 간다. 그리고 반성한다. 이거는 이번 서울 부산 민심을 소위 반하는 전 그러한 그 대통령의 그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뭐 사회정의 하는 거, 이것도 좀 중단해서 뭔가 국민 화합 정치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당장 코로나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국제사회나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 불안을 갖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확실하게 좀 늦으면 늦는다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가능성 있게 해놓고 지금 와서 어려움을 이런저런 걸로 핑계대는 건 안 맞는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 뭐 언제든지 필요한 것인데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서른 의원님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이번 패배 때문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뭐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개각 좀 빨리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건 그 일테면은 여당 주사 맞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성찰하고 쇄신한 이런 계기로 이제 따라가면은 지지율은 다시 또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예. 이번 개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마지막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지막 개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개각을 통해서 이제 쇄신을 해야죠. 확실하게 쇄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되고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20대 30대 그리고 중도층이 우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 마음에 맞는 정책, 그분들의 마음에 맞는 이 개각 이게 이제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총리도 지금 아마 물러날 것 같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총리도 바뀌고 예. 하면은 네네. 개각이 꽤 큰 폭을 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개각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는 좀 조금 좋아지는데 인생 경제가 아주 안 좋죠. 그걸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또 더구나 우리 여당이 지금 지도부를 새로 이 개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 함께 쇄신하는 이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 쪽에서는 뭐 내각 총사퇴까지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홍문표 의원님. 글쎄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뭐 자꾸 부채질하고는 그런 것도 바라는 좀 상가하고 싶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선거를 교훈을 배운 것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숫자로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이번 선거는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이제 사는 그런 선거를 또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하게 배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번 그 레임덕에 관해서는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기조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갖고 이번 선거를 거울 삼아서 잘해야 되는데 기본 구조를 놓고 그리고 뭘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저는 국민이나 서울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각은 통합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려면은 내각뿐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도 이번 기회 좀 바꿔서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 집권당의 모습이 우리 또 야당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론 의원님 그리고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하고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기 전에 그 좀 메시지 청취자분들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646님께서 10년 전 보궐선거 땐 혈세 안 들어갔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9976님께서는 의원수 많다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내린 철퇴입니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콩고사분, 50원 유료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의원님 잠시 전화 들고 계시면요. 광고 좀 듣고 입으로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민입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듣는데요. 아침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이만한 프로그램이 진짜 없습니다. 공정하죠.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최고예요. 진짜 최고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 제작진들이나 황보선 씨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황출세라고 답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 뭐 대선 전초전 이렇게들 뭐 미니 대선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권 구도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선거를 이끈 사실상 이끈 이낙연 위원장 타격이 좀 불가피하겠죠, 서른 의원님? 네, 뭐 타격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앞으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은 이 8월 9월 사이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올 예. 그리고 내년 3월 9일입니까?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당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번 선거 충격이 컸지만은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그 어려움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 알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작은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살펴가면서 이 전국을 꾸려나간다면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관련해서 이제 현행 당원 당규 이게 지금 맞느냐 현 상황이 맞냐 이런 뭐 그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매주 16일 4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도록 돼 있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예. 그다음 5월 2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가 나오고 이건 뭐 그동안에 있던 시스템을 땡기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다음 부분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 결정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뭐 땡길 것이냐 늦출 것이냐는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당이 그 시스템을 잘 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 정비를 했지만은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게 시점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일단 정해진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원내대표 선거랑 그 전당대 시기는 앞당겼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 결정을 뭐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새롭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차후에 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재상 후보론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를테면 정세균 총리 이름도 거론되고 한 10명 정도 정세균 총리는 재상 후보로기보다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다이내믹 코리아라 그러지만은 이 대선 후보가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툭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이 틀 내에서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3후보로는 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아무래도 뭐 입지가 다시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조짐입니다. 글쎄요. 위치가 높아진다기보다는요. 예. 우리 당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고 예예. 우리 모두의 이 과오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누가 뭐 좋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고 그 제일 앞장섰던 이낙연 대표가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해나가면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좀 보죠. 자, 홍문표 네. 의원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면서 좀 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이건 뭐 국민의 승리지 우리 당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은 것은 전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야권 통합 단일화 이것이 저희 숙명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숙제다. 여기에 우리는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 내외에 있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면은 함께 하는 어떤 우리의 정당의 모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야권 대통합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강 정책의 기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제에서 밖에나 안에서 계신 분들이 잠룡이 있다면은 이 잠룡들을 모두 모시고 아주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통합적인 단일화를 만든다면은 정권 교체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밖에 있는 뭐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또는 뭐 윤석열, 뭐 홍종욱 뭐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정당이라는 구성 요건에서 간다면은 또 여기서 단일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이번 서울시장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가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뭐 김정일 위원장 일단 떠나긴 했는데 약속대로 다시 뭐 일종의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추대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하여튼 야당이라는 대통합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뭐 좋은 조언은 좋겠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 또 하나의 무슨 헤게문이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 작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하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기 당권 레이스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제부로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전당대회 주력을 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잠룡들 그리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층의 요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정책과 그분들과의 소위 우리 정당의 구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예. 아마 이런 쪽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뭐 차기 원내대표에는 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뭐 유희동, 김태훈 의원 등이 보니까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 당권 쪽이요. 당대표 쪽은 지금 홍문표 의원님도 좀 주자로 꼽히던데요. 예, 뭐 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우리 당에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멋진 선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네네. 확실히 지금 결심 굳히시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나가시는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대표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뭐 첫째 뭐 누가 보나 우리가
정권 교체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는 것인데 예. 저희들이 정권을 못 잡아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시장 경제가 또 흔들리는 것 이것만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필요하고 제가 감히 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되신다면 그러면 국민의당과의 뭐 합당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그 문제도 예. 안철수 대표가 공언을 했었거든요. 합당을 예. 한다고. 네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밑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초선 의원들이 또 어제 뭐 혁신 촉구했던 했는데 보니까 뭐 영남담 이걸로 머물면 안 된다. 예, 예, 예. 물론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데 예. 이 영남에 우리 인재가 많고 그동안 영남에 우리가 지지를 받고 오늘날 정당을 유지한 것도 사실인데 그거를 그냥 한 말에 한 번 말에 영남을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듬어가면서 영남을 주축으로 한 그런 우리 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완전 배제다 하는 것은 예. 저는 상당히 무리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말씀이 이제 뭐 토론보다는요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그 전국 전망해보는 그런 자리라서 아니, 이전처럼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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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원은 아예 출마 선언을 하시네요. 예, 예.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축하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두 분 말씀 듣는 와중에 그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4351님인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서 붙으면 어떨까요? 이런 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그분이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네.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뭐 추미애 전 장관 우선 우리 당의 예. 우리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 두 사람 다 뭐 대권에 최종 그 결선에서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뭐 윤석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람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났을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나올 때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근데 뭐 이전에 뭐 언론 인터뷰 몇 군데에서 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시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아,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뭐 본인 마음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 당원들이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예. 아니면은 예. 아니면 때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서른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건 방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와 서 있을 곳 갈 곳을 알아야 되는데 추 장관이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을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누누이 본의 아니게 대통령 후보군으로 또 잠룡군으로 나왔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분이 뭐 결단이 앞으로 필요합니다만은 좀 더 새로운 그리고 가능성 있는 그런 정치로 여야가 함께 접근하는 것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이 뭐 1대1 예. 대결에 그런 건 예. 상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